고마워요. 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활은요, 맨 처음에 이렇게 물어야 돼요. 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팔 하나, 자기 팔 하나 정도 이렇게 어른들의 팔 하나 정도로 활을 만들어서 이게 묶습니다.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달걀만 조그만 달걀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요 끝을 으짜 당겨서 요 속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요. 네, 그리고 요 끝을 요 사이 여기 보이죠? 요 사이로 쏙 집어넣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이게 딱 고정이 돼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끝에 요 끝에도 역시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요. 달걀 하나.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 끝을 빙글 한번 돌려줘요. 그 다음에 이 끝이 요 속으로 쏙 들어가면은 예, 요 밑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할아버지 잘 만든다. 네,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똑같은 색깔로다가 이왕이면 똑같은 색깔로 묶어요. 왜냐하면 활이 줄이 너무 짧으면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 당겨서 여기다 묶어요. 그러면은 이제 화살이 진짜 같다. 활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화살은 화살 예 그래요. 화살은 어떻게 만드느냐면요. 이 그 끝을 좀 삐죽하게 남겨야 돼. 삐죽하게. 그리고 여기를 바람을 좀 뽑아서 네. 진짜 화려해. 네, 이 위에는 화살이 조금 화살 초기만큼 남는 게 좋아요. 아, 그래야 이게 무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 밑을 약간 묶은 다음에 밑을 좀 뽑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크기로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요. 역시 가운데로 이게 쏙 들어가시면은 고정이 됩니다. 이렇게. 네,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화살 한번 쏘아 보겠어요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고 정가운데다 대셔야 돼요. 정가운데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왼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쳐줘야 돼.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를 잡아, 이거. 잡고, 자, 이거 잡고, 여기 꼭 가운데를 잡아. 그 다음에 여기, 이렇게 잡아. 그렇지.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하나, 더 이거 놓는 거야. 여기를 놔, 놔, 여기를 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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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놔. 오, 나갔다. 고마워요.